전등이와 함께하네. 전등이와 함께하네. 갤럭시 문화 라이브 퀴즈쇼. 전등.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전등입니다. 앞서 인트로 좀 많이 당황스러우셨죠? 이 인트로를 왜 하게 되었느냐? 제가 갤라쇼에 또 같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최강 삼성. 이 갤라쇼가 어떤 것이냐? 갤럭시북 라이브 퀴즈쇼라는 뜻인데 갤럭시북과 관련된 퀴즈를 함께 풀어보는 퀴즈쇼입니다. 언팩 이후에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고 또 새롭게 탄생한 바로 이 제품! 갤럭시북입니다. 아, 이 갤럭시북에 대한 퀴즈쇼를 5월 14일 금요일 밤 9시에 라이브 될 예정이고 이게 어디서 라이브 되냐면 삼성 코리아 유튜브, 그 다음 페이스북, 트위터, 그리고 제 유튜브랑 트위치 채널, 그리고 또 콜라보 하시는 다른 크리에이터 분들 방송에서 함께 보실 수 있고요. 삼성 코리아 유튜브랑 페이스북, 트위터를 통해서 퀴즈쇼에 참여하시는 분들께 이 밑에 자막 보이시죠? 이 무지막지한 경품을 드립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참여만 해도 푸짐한 상품을 얻을 수 있는 기회, 또 퀴즈를 맞추면 이 갤럭시북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꼭 참여해야겠죠? 어떤 채널로 봐야 될지 고민이 되신다면 고민할 필요조차 없어요. 제 유튜브, 트위치 채널, 그 다음에 삼성 코리아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이렇게 통해서 동시에 시청하면은 중복 참여, 그 다음 중복 당첨까지 될 수 있습니다. 잘하면 이거 5대 받아가는 거예요. 예? 다들 뭐 가족끼리 다 모여가지고 하루 날 잡고 딱 모여가지고 스마트폰이랑 노트북 딱 준비해가지고 갤럭시북 타가시길 바라겠고, 제가 근데 이 또 영상 오늘 준비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갤라쇼 당일날 이게 또 아무래도 쇼다 보니까 퀴즈쇼다 보니까 퀴즈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 퀴즈쇼의 답을 거의 100% 맞출 수 있게끔 힌트를 조금 드리려고 제가 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좀 새롭고 놀라워진 다양한 갤럭시북의 기능을 기억해 두시면은 갤럭시쇼 퀴즈 맞추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말이지요. 제가 강조하는 부분들을 집중해서 잘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중득. 자, 이게 갤럭시쇼의 주인공 바로 갤럭시북인데 일단 우선 이 슬림 메탈 디자인에 진짜 정말 가벼운 초경량으로 나왔습니다. 여기 스펙 보이시죠? 진짜 얼마나 가볍냐면 제가 요즘 책을 읽고 있는데 이거랑 거의 무게가 비슷해요. 이렇게 두 개 합친 거랑 거의 무게가 비슷할 정도로 가볍다. 노트북인데도 이 정도로 가볍다. 엄청 얇죠 또? 컬러를 좀 설명해 드리자면 360 미스틱 실버 좀 외에도 화면으로 보이시는 미스틱 네이비, 미스틱 브론즈가 또 있습니다. 제가 받은 갤럭시북 프로 360이고 갤럭시북 프로는 미스틱 실버, 미스틱 블루, 미스틱 핑크, 골드가 있고요. 또 갤럭시북은 미스틱 블루, 미스틱 실버가 이렇게 다양하게 컬러가 있다고 합니다. 뭐 기호랑 이제 취향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색깔을 고르시면 될 것 같고요. 중등. 그리고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포인트 드리니까 꼭꼭 기억하십시오. 이번 갤럭시북의 특징 바로 연결성입니다. 보통 노트북을 사용할 때 모니터가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 갤럭시북은 갤럭시 탭 S7 플러스를 세컨드 스크린으로 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보시면은 자 이거를 이 갤럭시북에 연결을 하면은 이렇게 지금 화면이 복제가 됐죠? 모드를 또 변경하면은 확장을 해주시면 연동이 돼가지고 듀얼 모니터가 쓸 수 있어요. 기가 막히죠? 두 번째로 갤럭시북 같은 경우에는 2인1 모드라고 이 노트북과 태블릿 모드를 번갈아 가면서 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냥 접으면 돼요. 이렇게 접으면은 태블릿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시죠? 태블릿 쓰기 좀 질린다. 그러면 노트북으로 쓰고 앉아있다가 뭐 누워가지고 이렇게 태블릿을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항상 이 갤럭시 시리즈를 보면서 갤럭시를 보면서 이 S펜 진짜 너무 궁금했어요. 어떤 느낌일까? 지금 제가 처음으로 써보는 거거든요? 제가 또 이 영상을 위해서 한 번도 안 쓰고 기다렸습니다. 첫 번째 감동을 이 영상에 그대로 담기 위해서 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어떤 느낌일까? 오. 연필로 한번 해볼게요. 근데 벌써 진짜 너무 부드러워요.
쫀득. 요런 기능도 또 있고. 아, 이거 펜 좋네요. 그냥 진짜 노트에다 그림 그리는 것 같아요. 자, 쫀득. 그리고 또 연결성이라 했잖아요. 어떤 연결성이 있느냐? 지금 이렇게 휴대폰에 삼성 노트를 좀 켰는데 여기다가 쫀득이와 함께하는 갤럭시북 라이브 퀴즈 쇼 이거를 여기서 이렇게 쫙 해가지고 복사를 한 다음에 이 갤럭시북에 놀랍게도 컨트롤 V를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또 더 신기한 거, 제가 이미지를 보자 좀 저장을 해놨는데 요 이미지를 자 요 제 캐릭터 이미지를 이렇게 클립보드에 복사를 하고 여기다가 컨트롤 V로 하면 이게 이렇게 복사가 된다는 거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해봤는데 또 요런 게 있고 또 다른 연결성 하나 더 있죠. 다음 기능인 퀵쉐어라는 기능인데 퀵쉐어라는 기능이 어떤 기능이냐, 이게 아무래도 원본 파일을 옮기다 보면은 메신저로 옮기면은 원본이 좀 손상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퀵쉐어 기능은 갤럭시 디바이스끼리는 원본 손상 없이 빠르게 이렇게 그대로 옮길 수 있다는 거. 좀 뭐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자면은 자 쫀득이와 함께하는 쫀득이와 함께하는 갤럭시북 라이브 퀴즈 쇼. 자 이렇게 저장한 다음에 이제 요 기능을 사용해 줄 건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네 가지 음성 파일 있잖아요. 요거를 공유를 해서 여기 보시면 퀵쉐어 있죠. 이 퀵쉐어를 할 겁니다. 이 퀵쉐어로 이렇게 옮겨주게 되면은 이렇게 바로 뜬다는 거. 원본 파일 손상 없이 바로 보낼 수 있다는 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렇게 완성된 거를 다 합치면은 보낸 거를 다 합치면은 제가 몇 개 파일은 뭐 반주 같은 거는 친구들한테 좀 부탁했습니다. 합치면 이렇게 쫀득이와 함께하네. 자 이렇게 완성을 시켰다. 퀵쉐어로 음성 파일의 원본 손상 없이 이렇게 만들 수 있었다 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중득. 자 그리고 또 다른 연결성, 자 제가 바로 갤럭시 버즈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요 갤럭시 버즈 프로를 이렇게 열면 이렇게 바로 연결이 된다는 거. 자, 또 갤럭시북의 다른 기능을 좀 설명해 드리자면 이렇게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사진이나 영상을 찍으면은 이제 폰 자체에 있는 삼성 갤러리 어플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 있는 내용이 MS1 드라이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동기화가 됩니다. 자, 보시면은 자, 이렇게 셀카를 찍은 다음에 여기서 이 새로 고침을 누르면 보이시죠? 제가 방금 셀카 찍은 게 바로 나오는 거. 이렇게 요렇게 동기화가 된다는 거.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진짜로? 또 여기 보신 화면을 보시면 스마트 싱크 프로그램으로 가전까지 모드 컨트롤 가능하다고 하네요. 번거로이 뭐 이동할 필요 없이 뭐 불 끄려고 일어서서 뭐 누를 필요 없이 갤럭시 북 하나로 온오프 가능하다니. 아 이 갤럭시 북이면 여러분들도 이제 스마트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중득. 마지막 기능입니다. 여러분들 노트북 새로 사면은 새로 잘 옮기고 파일 다운로드하고 와이파이 비번 다시 설정하고 아이디 비번 저장된 것도 다시 설정하느라 번거로우셨잖아요. 이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노트북을 사용했더라도 이 갤럭시북 스마트 스위치 기능으로 파일부터 와이파이 비밀번호까지 그대로 전부 다 이동이 됩니다. 스마트폰 새로 사면은 이전 폰에서 새로운 폰으로 한 번에 옮기는 스마트 스위치 아시죠? 아 그게 이제 갤럭시북에서 된다는 겁니다. 중득. 자 이렇게 갤럭시북의 다양한 기능과 함께 모든 갤럭시 디바이스들과의 놀라운 연결성을 보게 되었는데요. 재밌게 잘 보셨나요? 아 저도 이렇게 쪽집게 강의해보면서 기능 한번 보니까 앞으로 개인 노트북은 이걸로 써야겠네요. 예. 아, 그럼 갤라쇼 전까지 꼼꼼히 제 영상 확인하시고 바로 유튜브 트위치 채널 그리고 삼성 코리아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에서 저와 함께 생방송으로 같이 보고 퀴즈도 풀고 푸짐한 상품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가까운 갤럭시 스튜디오에 가시면 갤럭시의 놀라운 연결성을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방문해 보세요.
모두 5월 14일 금요일 저녁 9시에 겔라쇼에서 만나요. 안녕.